집안 가득 정체모를 상자가 쌓여 있습니다. 이 상자는 모두 택배라고 하는데요. 냉장고도 모자라 전자레인지 내부까지 생필품을 가득 쌓아둔 한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. 자, 대체 무슨 일일까요? 수소문을 해봤습니다. 지갑에 택배를 넣고 간 걸 안 훔쳐갔대. 남성의 정체가 다름이 아닌 택배 절도범이라는 것. 자, 그런데 수법이 심상치 않다는데. 최초 피해품을 이 건물과 건물 틈 사이 안쪽에다 숨겼었습니다. 자, 왜 이곳에 택배를 숨긴 걸까? 자, 범인은 건물 내부로 들어가 문 앞에 놓인 택배를 훔치고 건물 옆에 보관을 해뒀다가 인적이 드문 시간이 되면 주민들의 눈을 피해 택배를 집으로 가져갔다는데요. 자, 이렇게 훔친 물건은 생필품은 기본, 가전제품까지의 종류도 천차만별입니다. 저희가 집에 들어갔을 때 너무 많은 물건들이 있어 정확히 수를 셀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. 나름대로 치밀한 작전을 짠 듯한 범인. 피해는 이뿐만이 아니었는데요. 저는 하나인데 나머지 기사들이 네다섯 개, 일곱여덟 개. 이 동네에서. 오. 여기 도둑 있었죠. 많으면 한 10개에서 조금만 5개 정도. 저희가 돈을 물어야 돼요. 기사들이 피해는 다 있죠. 자, 그런데 피해 세대 중 일부는 CCTV가 설치돼 있는 상황. 여기 보시다시피. 자, 대체 어떻게 건물로 들어가 택배를 훔친 걸까요? 보안하기 없어서 누구나 쉽게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. 안전장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주택을 골라 침입한 것으로 보이는데요. 자, 이런 사건 처음이 아닙니다. 빌라에서 택배를 들고 달아난 절도범. 지난해 대전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는 택배를 훔친 절도범이 짐을 정리하는 척하면서 주민들의 눈치를 살피다가 훔친 택배를 들고 도주하는 사건도 있었는데요. 자, 하지만 택배 절도범이 노리기 쉬운 장소는 또 있다고 합니다. 자, 대체 어떤 곳일까? 또 다른 주택가를 찾았는데요. 공동 현관문 주변에 의문의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. 자세히 보니 이 숫자는 바로 공동 현관문의 비밀번호였는데요. 건물에 적힌 숫자를 그대로 눌러보니 한 번에 문이 열립니다. 자, 그렇다면 절도를 예방할 방법이 있을까요? 안심 택배함을 이용하거나 경비실에 맡기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사람이 있는 시간에 배송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택배 절도, 누군가의 소중한 재산과 기다림의 시간을 모두 빼앗는 일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겠습니다.